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는 전원주택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자유로 낙하IC에서 3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금촌과 문산시내 거리가 비슷했는데요. 차량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한적하고 조용한 전원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휴일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도 꼼꼼히 촬영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지금 6세대가 더 지어질 곳이고 단지 들어오는 입구에는 아주 예쁘고 오래된 카페도 있습니다. 1차분 4세대를 먼저 지었어요. 두 가지 타입이 다른데 여기는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00평이 약간 넘고 도로를 제외하고 대지 전용 면적이 90평 정도가 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스타코로 지붕은 징크를 얹었습니다.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아직 준공 전이라서 이 통을 쓰는데 개별 그 충전식 LPG 통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겠지만 여기 개별 정화조를 다 사용을 하고 여기가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왼쪽 집과 오른쪽 집 앞마당 뒷마당이 되는데 이 가운데쯤을 잘라서 나무 펜스를 2m 가까이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서 있는 여기는 차가 다니지 않게 이 앞에도 나무 펜스가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냥 주차는 이 건물 뒤쪽에 도로가 있어요. 저 도로를 따라 들어와서 지금 모래가 쌓여있는 여기가 이 앞집의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공사 소음이 약간 있는데요. 앞쪽으로 나가서 앞마당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도를 여기 하나 이렇게 뽑아놨네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집은 남향인데 약간 서향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햇살이 집 안으로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앞쪽에는 현무암 데크와 또 일정 부분은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고 앞쪽에는 절대 농지라고는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여기 뭐가 들어와도 지금 이렇게 보이겠지만 단차가 아주 있습니다. 나중에 뭐가 들어와도 이 앞쪽에 막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면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1층의 방, 그리고 저 위에는 2층의 방이고 건물 사이에 집안에 이런 작은 중정 마당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직은 2층에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저기에 난간도 설치되고 여기는 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썬룸을 만들어서 온실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방 쪽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건물 면적은 37평인데 1층이 21평, 2층이 16평입니다. 전실은 아담한 사이즈죠. 신발 수납장이 3칸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제가 방금 앞마당에서 보여드렸던 마당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1층에 안방이 있어요.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주방과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스탠드 냉장고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요 깊은 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이라서 수전은 달려있지 않지만 수도가 높은 곳에도 있고 낮은 쪽에도 수도 시설도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를 나란히 놓기보다는 요즘은 거의 타워 형태로 나오니까요. 위아래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세 개의 방이 있었는데 방들 사이즈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거실은 약간은 좁아 보여요. 한 3-4인 가족 정도가 사용하면 적당할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시는 KCC 미중 샤시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에 창고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전원주택은 마당이 있기 때문에 마당에서 사용하는 공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로 번호키로 달면 택배를 받을 수도 있겠죠. 택배를 받으려면 물론 이 안쪽에 시건 장치를 잘 해야겠죠.
창고를 작지만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오늘은 분양가가 꽤 괜찮은 4억 중반이고요. 대지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의 전원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이 보고 싶으시면 주말, 휴일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